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단 탑 10! 어떤 나라의 어떤 계단이 제일 아름다운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2. 비르츠부르크 레지덴츠. 발타저 노이만이 설계해 1720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바로크 양식으로 건설된 주교 공관. 중간에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모든 건물들이 파괴되었지만 이후 잘 재건이 되어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98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교 공관은 바로크 건축물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9위. 산토리니. 에게해 남쪽 그리스령의 티클라데스 제도. 남쪽 끝에 있는 섬. 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기 전에 에게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소설 속에서 에게해의 섬들은 현실을 꿈의 세계로 연결해주는 매개체. 8위. 찬드 바우리. 인도 라자스탄주 자이푸르에 가까운 아바네리에 있는 거대한 계단식 우물. 이 우물은 하샤트 마타 사원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깊고 큰 계단식 우물의 하나입니다. 9세기에 지어졌으며 계단의 수는 3,500개, 층수는 13층으로 깊이는 100피트에 도달합니다. 7위. 천국의 문. 중국 장가계 산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구멍이 있습니다. 이곳을 오르기 위해서는 999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 구멍은 매우 좁아 보이지만 사실 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6위. 파타고니아.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위 38도선 이남 지역으로 서부는 칠레의 영토, 동부는 아르헨티나의 영토인 안데스 산지와 파타고니아 고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인구는 희박하나 빙하 지형이 많고 하이킹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관광업이 발달됐습니다. 5위. 바티칸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로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르네상스의 걸작 등 많은 작품 소장. 박물관 내 오래된 나선형 계단은 박물관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입니다. 브라만테 계단으로도 알려진 이곳은 1505년 처음 지어졌습니다. 4위. 스페이스 아시아 허브. 싱가포르에 위치한 이 계단은 고풍스러운 두 개의 저택을 개조해 만든 건물입니다. 이곳엔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열리고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 계단은 흰색과 검은색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3위. 멜크 수도원. 바로크 양식의 수도원이고 운베르토 에코의 추리소설 장미의 이름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1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유명하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바로크 양식의 나선형 계단입니다. 2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일명 DDP라고 불리는 이곳은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작품입니다. 완벽한 대칭이나 아름다운 나선의 형태도 좋지만 디자인 플라자 조형 단계에서 보이는 비정형 형태도 많은 시선을 끕니다. 1위. 봉제주스 두몬테.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봉제주스 두몬테. 이곳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성소입니다. 이 건물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져 이곳을 가려면 반드시 116m 등반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단들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우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지 다 가보고 싶네요. 저는 가까운 동대문도 아직 안 가봐서 DDP요? 네, 시간을 내서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안 가보신 분들은 네. 한 번씩 가보세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단 탑1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